지금까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한 10차례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된 건지요? 유동규 신문이 검찰이 주신문을 4번을 했고, 네. 우리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번 하는 중에 이제 유동규 증인의 건강 문제로 뭐 오후에 중단되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10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확인된 뇌물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뇌물이 2013년 1월 말 2월 초 설 명절 무렵에 정진상 실장한테 1,000만 원을 줬다. 이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 1,000만 원의 출처가 뭐냐 물었더니, 남욱으로부터 극영에 2,000만 원을 받아서 정진상 실장에게 1,000만 원을 줬고, 또 김용한테 검찰에서는 1,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우리가 법정에서 물으니까 김용 부원장한테 준 1,000만 원은 김용 부원장한테 1,000만 원을 줬는지 아니면 내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김용 부원장한테 1,000만 원을 줬다는 것이 법정에서 본인 스스로 부인을 해버리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 증언이 나왔을 때 재판장이 거듭 물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김용 부원장 재판에 공소사실로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하냐.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한테 줬는지 내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진술했고,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김용 부원장한테 1,000만 원 준 것도 흔들리지만 정진상 실장한테 1,000만 원 부분도 역시 흔들리는 거죠. 그게 종합해서 검찰에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진술이 나오기 전에 그 전 회차에서 제가 이제 원래 검찰은 2월 4일 날 아마 이 1,000만 원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에 방문해서 줬을 것이다 하면서 2월 4일 날 관용차의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근무 상황일지에서 2월 4일은 유동규가 병가를 냈고, 2월 4일부터 설 연휴 기간 포함해서 2월 11일까지 휴가를 갔다. 이제 이거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제 2월 4일로 확정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1월 28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검찰이 넘지 못할 벽이 정녕학 녹취록입니다. 정녕학 녹취록에 보면 1월 27일 날 정녕학 녹취록에 정녕학과 김만배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정녕학이 김만배한테 남욱에 관하여 남욱이가 나를 내 전화를 피하고 안 만나주고 있다. 형님이 남욱을 챙기라고 그러는데 남욱이 행동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3월 21일자 녹취록에 남욱과 유동규의 직접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 유동규가 남욱한테 너 참 대단한 친구다. 어떻게 내 전화를 이렇게 안 받고 피하느냐. 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결국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 남욱과 유동규는 안 만났다는 게 이 정녕학 녹취록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나지도 않은 남욱한테 2,0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욱이 그 당시 유동규한테 2,000만 원을 줬으면 남욱 일당한테는 유동규의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유동규 본부장의 발목을 잡은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남욱이 정녕학한테 자랑을 했을 것이고 정녕학 녹취록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때 2013년 1월, 2월, 이렇게 1월 말, 2월 초 설 명절경에 남욱으로부터 2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정진선 실장한테 주고 또 1,000만 원을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이 공소사실은 유지되기 어렵다 하는 게 저희 변호인들의 생각이고요. 이제 똑값이, 첫 번째 똑값이 그거고, 예. 두 번째 똑값이 13년 추석, 14년 설에 줬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2013년 추석, 2014년 설 각 1,000만 원씩 줬다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유동규는 2013년 추석에 준 천만 원에 대해서는 액수가 천만 원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 기억으로 한 20초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정적이 쫙 흘렀는데 결국 대답을 안 하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하다 답변을 못하다 이렇게 조서에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2013년 추석에 천만 원 줬다는 자체가 유동규가 법정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4년 설에 준 천만 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만 원을 줬는지 500만 원을 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도 유동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13년 추석과 2014년 설에 줬다는 천만 원 공소사실에 나온 천만 원은 줬다면 출처가 어디냐? 남욱으로 받았느냐? 그랬더니 남욱으로부터 받았는지 다른 돈인지 그것도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뇌물사건은 굉장히 치밀하게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저는 이건 공소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뇌물을 총 뭐 잘게 쪼개면 한 8차례 받았다고 기소가 돼 있는데 네. 이제 세 번의 떡값은 그렇고 2013년 4월에 9천만 원 플러스 1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예,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은 유동규가 2013년 4월 16일에 시로코라는 주점에서 남욱을 만나서 남욱으로부터 그날 9천을 받고 받자마자 옆방에 가서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왔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정진상 실장이다. 이게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 이제 유동규의 진술 뿐인데 이것도 그 당시 유동규의 상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검찰에서 있었던 남욱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이것은 유동규가 개인 채무를 채권자한테 심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갖다 줬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유동규 증언이나 유동규의 검찰 진술에서 확인된 바는 이겁니다. 철거업자에게 4천에서 6천만 원을 빌렸는데 철거업자가 9천만 원을 변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세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2012년경에 유한기로부터 1억을 빌려서 9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철거업자 채무 9천만 원이 있었고 그건 이제 유한기한테 돈을 빌려서 변제했다는 거고 그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에 1,800만 원, 신용대출 4,500만 원, 술값 채무 등이 있어서 집을 2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하고 전세 1억 4천만 원으로 옮기면서 차액을 가지고 남은 채무 등을 변제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검찰에서는 제가 남욱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마이너스 통장 1,800만 원, 신용대출 4,5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남욱의 진술이 좀 의미가 있는데 남욱은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유동규가 저를 시설관리공단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친구들한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한다. 그걸 안 갚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남욱의 진술 그 다음에 유동규 스스로 말한 그 당시 채무가 많았다는 상황을 보면 4월 16일 날 유동규가 남욱으로 받은 9천만 원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받았던 천만 원 합계 1억 원은 유동규가 자기의 개인 채무를 변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보통의 뇌물 사건이면 이 정도의 그 반대 증거와 정황이 나오면 유동규가 개인 채무를 변제했는지를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여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검찰은 그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영장 단계에서도 제가 영장 심사 때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유동규가 개인 채무를 변제했을 가능성을 수사를 해봤느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의 큰 구멍이 뚫려있는 빈약한 수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014년 이제 지방선거 전 4월 무렵에 5천만 원을 받았다, 아, 줬다. 그 다음에 2019년 9월경, 그때 처음 진술은 여름, 가을경이라 나오는데, 예, 그때 또 3천만 원을 줬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최초의 2014년 4월경 무렵에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이 검찰에서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어느 날 저녁에 그 밤에 김만배로부터 쇼핑백으로 1억 5천을 받아서 같은 날 밤 11시경에 5천만 원을 차에 덜어놓고, 그럼 쇼핑백에 1억이 들어있잖아요. 그 1억 쇼핑백을 들고 김용 부원장 집에 가서 김용 부원장한테 주고, 그날 이제 차에 5천만 원 있으니까 그것을 정진상 실장의 집에, 그 청솔마을 아파트거든요. 그걸 찾아가서, 그러면 알맹이 있는 돈이 어디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면서 비닐봉투 두 개를 얻어서 두 개를 겹치고 그에 돈을 넣어가지고 아파트 CCTV, 계단식 아파트 CCTV가 이제 피해가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5층에 정진상 실장 집에 가서 줬더니 정 실장이 이게 뭐냐, 이게 뭔데 라고 하면 했고 자기가 그걸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0월 5일인데 10월 13일 날 한번 진술을 번복합니다. 출처에 대해서 번복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1억 5천이 전부 김만배한테 받았다고 하다가 1억은 체리는의 주점에서 남욱으로부터 받았고 5천은 남욱 또는 김만배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10월 14일, 15일, 16일 이 3일 동안에 검사가 유동규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면담 조사가 단순히 그냥 한 10분 내에서 피조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이런 게 보통 면담이거든요. 근데 이 면담 조사는 14일 날, 10월 14일 날 7시간 10분,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9시간 55분, 10월 16일 날 6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본래 의미의 피의자 신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 이후에 이 뇌물 부분이 진술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4월 달에 2014년 4월 달에 계단 타서 올라가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5천만 원 줬다는 부분은 계단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1층 현관 부근 어두운 곳에서 돈을 줬다.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처음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정진상 실장한테 돈이 마련됐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줬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정 실장님이. 그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고 했다가 쇼핑백에 넣어서 줬다, 이제 이렇게 진술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뀐 과정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아까 14일, 15일, 16일 면담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면담 조사 끝나고 17일 날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요. 근데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그날 묻고 대답한 내용을 받는 게 아니라 14, 15, 16일 날 유동규가 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서를 받는 겁니다. 당신이 면담 조사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조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왜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담 이전에 검찰 조서에서는 유동규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자들과 함께 검은 비닐봉지에 5천만 원을 넣어서 정진상의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한 후 정진상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후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검사로부터 청솔마을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라는 설명을 들었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자기 쭉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줬다고 했다가 검사가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그 청소년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다. 그러니까 그 진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마 유동규는 벙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렇게 물어요. 이에 피의자는 정진상에게 돈을 주기 위해 5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는 복도식이 아닌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던 계단식 아파트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더라 제의하니까 이 친구 어휴 그거 그런가? 뭐 이렇게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리고 남은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에 검사가 추가로 정진상은 2016년 1월부터는 분당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당시 아파트도 5층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맞는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러자 피의자는 정진상에게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청소마을 아파트에서 5천만 원을 교부한 것 외에 까치마을 아파트에 가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정진상에게 추가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추가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정진상에게 5천만 원을 교부할 때는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대로 정진상에게 전달하였고 그 장소는 정진상이 살고 있는 청솔마을 아파트 1층 현관 부근이었다고 진술한 것인데 맞는가?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유동규가 2013년 4월경에 5천만 원을 줬다고 할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비닐봉지째 줬다고 했다가 검사가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그 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다. 그러니까 벙쪄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살았던 정진상의 까치마을 아파트는 똑같은 5층이다. 거기 계단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유동규가 그 말을 듣고 오 맞습니다. 이제 생각 맞습니다. 하고 갑자기 2014년 4월에 줬다는 올라갔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층에서 부근에서 어두운 부근에 줬고 그러면 이제 계단에 올라가서 준 건 뭐냐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되니까 갑자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2019년 여름 가을경에 3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이제 생각났고 그것은 계단 타고 올라가서 까치마을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가서 준 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술은 면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 변경이 있었고 그게 이 17일, 10월 17일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게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걸로 인해서 확인이 됐고 그럼 면담조사 과정에서 유동규가 검사의 면담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을 했고 그 진술 변경은 검사가 까치마을 아파트도 5층이더라 또는 이렇게 출구를 좀 열어주는 그래서 유도된 그런 의심을 변호인단으로서는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물 전달했다는 게 2020년 10월에 3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2020년 10월경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유동규가 퇴사를 결심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 대장동 지분을 이제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대장동 지분을 받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이 정진상 실장을 찾아가서 3천만 원을 줬다는 건데 왜 줬느냐에 대해서 처음에 검찰 진술 때는 추석 떡값이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조사 때는 박달동 탄약구 부지 관련 개발권 부탁 명목 인 것처럼 진술했어요. 그럼 마지막에서는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 관련 부탁 명목으로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목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또 공소 사실에 보면 그 관광공사의 인사 예산 관련 편의 부탁도 명목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관광공사를 이제 퇴직하려고 결심한 사람이
자기 관광공사를 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뇌물을 준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그럽니까? 자기가 퇴직할 조직을 위해서 인사 예산 잘 봐주세요 해서 자기 돈으로 마련해가지고 뇌물을 줬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명목이 계속 달라지고, 그 다음에 퇴직 무렵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 뇌물을 준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이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이 2020년 10월 3천만 원도 역시 유동계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8차례의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나 증언을 다 설명을 해 주신 건데, 법정에서 증언 과정에서 이 혐의 내용이 추가로 입증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주신 과정에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른바 물증은 없습니다.